네, 안녕하세요. 체리주스 성준입니다. 오늘은 탐론의 2470 VC G2라는 렌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렌즈는 시그마의 2470 OS 렌즈인데요. 아트 렌즈라는 좀 기대감으로 해서 꽤 여러 해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렌즈인데, 이 렌즈가 좀 보여주는 그 손돌림 방지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예전에 사용을 했었던 2470 VC G2 렌즈가 보여줬었던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썸버터로 렌즈의 대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이 렌즈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탐론 2470 VC G2 렌즈는 전체적으로 한 10cm 정도, 캐논은 111mm라고 하고 니콘은 108mm 정도, 캐논이 약간 더 긴 형태로 해서 출시가 좀 된 렌즈예요. 한 2년 정도? 그 정도가 된 렌즈인데 손떨림 방지, VC 기능이라고 하는 좋은 기능을 탑재를 하고 나온 렌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OD 마크4라고 하는 카메라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손떨림 방지가 너무 좋았었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OD 마크4의 포커스를 맞출 때에 이 핀 점검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었던 렌즈이기도 해요. 그래서도 이제 라이브 뷰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뷰파인더를 보고서 촬영을 할 때는 조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었던 렌즈인데 이번에 제가 사용을 했던 카메라는 EOS-R이죠. EOS-R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EOS-R에서 보여주는 이 렌즈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인지 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470 VC G2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cm 정도의 길이감을 보여주는 렌즈로서 무게는 900g 정도가 나가요. 다른 2470 렌즈들이 거의 950g, 뭐 시그마 아트의 2470은 1kg가 조금 넘어가는 무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는 무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렌즈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리개나 구매에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케가 원형으로 나오는 그런 이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렌즈고요. 전체적으로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렌즈들, LD 렌즈, 뭐 XR 렌즈 뭐 이런 렌즈들을 채택을 하면서 색소차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완성도를 많이 높인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가 가진 특성에서 24mm, 50mm, 35mm, 50mm, 70mm 이렇게 줌의 구간에서 가지는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24mm에서 보여주는 특성이 좀 이 렌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밝히고 가볼까 해요. 일단 23mm에서 배럴 디스토션이 좀 보이는 그런 렌즈인데요. EOS-R에서 사용을 할 때 그 이미지 최적화 기능 자체가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렌즈이기 때문에 구간마다 좀 다르지만 23mm에서는 선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아니죠. 요렇게 생기는 그 배럴 디스토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70mm가 되면은 반대로 요렇게 생기는 뭐 샘플 사진을 넣겠지만 이제 그런 패턴의 렌즈 왜곡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 말 즉슨 이제 사용을 할 때에 일반 스냅 사진에서는 크게 못 느끼는데 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인테리어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포토샵에서 따로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렌즈가 가지는 외관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게 마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 밑에 쪽에 디자인 부분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버튼에서 보여주는 VC 온오프 기능, AF, MF 이 버튼 자체도 굉장히 잘 깔끔하게 빠져나왔고요. 거리개창을 갖고 있다는 거, 요 최근에 나오는 미러리스 렌즈들이 거의 다 거리개창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거리개창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1mm의 길이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470 라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캐논의 EF 2470 F2 렌즈보다는 짧고, 그리고 아트 2470에 비해서는 조금 더긴 사이즈인데요. 일단은 줌 자체가 보시는 대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작을 할 때는 줌링의 위치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손에 쥐었을 때 감기는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질감이라든가 그렇게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지도 않고, 조작감 자체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렌즈가 보여주는 성능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칭찬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아까는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평이 이미 굉장히 좋은 렌즈죠. 2470 VC,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었던 G1 렌즈 자체도 흩날림 방지도 좋고, 그 다음에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서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었는데, 이 G2에 와서는 그 화질이란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이 아니고서라도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이 렌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화질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24mm든 70mm든 전체적으로 다 고른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대 촬영 배율은 1.5배. 그리고 최소 초점 거리는 0.38m, 38cm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최소 초점 거리 자체는 그렇게 좋은 렌즈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무난하다. 70mm에서 당겼을 때 간이 매크로까지 된다라고 표현하기 좀 간이 접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수준의 들이댐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고른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줌 구간을 써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VC 기능 자체가 5스탑, 5스탑의 노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가서도 손떨림 없이 좋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데요. 사진이란 부분에서는 이미 너무나 칭찬을 많이 들었던 그런 렌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디오라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떨림 방지 기능, VC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정말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2470 OS 렌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정화가 잘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렌즈를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AF 모터 소음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렌즈는 모터 소음이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드르륵 드르륵 하는 수준의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렌즈가 가지는 소음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지금은 제가 계속 마이크를 달고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마이크를 뺀 상태로 바로 이 렌즈가 구동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렌즈 구동이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는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네 다시 이제는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AF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 모습을 쫓아가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저를 컨트롤 선택을 하고 이 정도면 한 10m 정도 될까요? 어떻게 쫓아가는지는 저도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따라가 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징 정도의 소리가 날 때는 있지만 그 최소 초점에서 좀 이렇게 찾아내기 힘들 때 조금 들리는 정도의 소음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음 자체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USR5가 나온다고 했을 때 RF2470을 쓴다고 하면 사실 제일 좋겠죠. 뭐 최소 초점 거리, 뭐 무게는 무거우니까 좀 논의를 치지만 포커스, 안정성, AF, 소음 모든 부분에서 솔직해서 RF2470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렌즈의 가격은 280만원이죠. 이 렌즈는 이제 새 거 기준으로 한 130, 140 중고가로 하면 RF2470은 한 250, 240, 이 렌즈는 100만원, 90만원 이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렌즈라고 했을 때 가성비에서 이 렌즈가 앞서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OS R에 사용을 했을 때는 1.78배의 크롭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줌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용으로 쓰기에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지만 EOS R5가 만약에 나와서 이 렌즈를 물린다고 하면 정말로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지 않을까. 이미 매력이 넘치는 렌즈죠. 렌즈인데 이제 베이스가 되는 부분. 만약에 이제 저는 EOS R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Z6라든가 니콘 마운트의 다른 카메라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장점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좋은 렌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70 VCC2 렌즈가 USR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 게 IAF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렌즈를 물렸을 때 그 IAF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눈을 잘 인식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기존 USR에서 다른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요. 그 비교했을 때 다른 네이티브 렌즈들과 비교하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EF 마운트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IAF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IAF를 보여준다. 그래서 눈 검출을 잘 해내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로 모든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해놓고 나서 100%로 확대를 해서 핀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시스템적으로 좀 펌웨어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포커스 자체는 화면에서 촬영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AF도 쫓아가고 얼굴도 쫓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쫓아갔는데 그래서 핀이 맞은 상태에서의 사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샤프니스와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뭐랄까요 약간씩 밀리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핀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 있고 약간 아리까리하게 이게 이 렌즈 그러니까
다른 렌즈는 다 괜찮은데 이 렌즈, 제가 대여받은 렌즈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성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요, 편차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 촬영에 대한 미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 렌즈의 편차 때문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완전 100%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USR의 능력 탓일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된다면 USR5가 나왔을 때에도 같은 모습인지는 좀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보통 딸의 사진을 좀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인데 그럴 경우에 터치 LCD를 통한 AF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카메라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터치를 해서 즉각적으로 촬영을 하면 그 포커스가 꽤 잘 들어간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오디 마크4에서 사용을 할 때에도 저는 이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초점 검출을 해냈었거든요. 그런데 오디 마크4에서도 그럼 잘 썼는데 왜 그럼 얘를 걸었냐? 일단은 2470 VC 렌즈를 오디 마크4에서 사용하는 것과 USR에서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오디 마크4에서는 일단 만약에 뷰파인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될 때 핀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라이브 뷰를 통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의 매수 자체가 배터리 하나를 사용을 할 때에요. 한 200장에서 많이 찍으면 300장 정도의 촬영을 할 수 있는데 USR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라이브 뷰로 촬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핀이 나가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촬영을 할 때에 한 1000컷? 그러니까 한 5배 정도를 더 많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능력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USR이 라이브 뷰 상태에서 오디 마크4가 보여주는 라이브 뷰보다 더 나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동체 추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IAF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브 뷰를 사용을 하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컷수의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렌즈는 오디 마크4보다는 USR에 더 좋은 렌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 마크4도 굉장히 좋아하는 카메라지만 일단 핀이 궁합이 맞아야지 모든 사진이 마음에 들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궁합은 USR5가 나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USR하고 오디 마크4에 비교해서 보면 DSLR보다는 미러리스 시스템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렌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